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실려 오셨는데 입안에 뭐가 있다고 할아버지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조금만 참아봐요. 우리 옆에 인공호흡기 달 준비 다 해놓고 살짝 들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저 제일 황당하면서도 제일 좀 중했던 게 있는데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이상해요 라고 해서 왔는데 부동액을 끓여 먹은 거죠. 컵라면을 끓이는데 옆에 이제 부동액 통이 있는데 인부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선임자가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물 끓여 오려니까 그 통에 가가지고 그거 받아갖고 끓인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다 붓고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다가 먹고 나서 호흡곤란 오면서 쓰러지니까 그제서야 뭐 잘못 먹었구나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차에서 쓰는 부동액은 초록색 이러잖아요. 공사장에서 쓰는 부동액 은 그냥 무색무취래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서 어지간한 인부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그 초임자분이 모르고 끓이는 바람에 4명이 쓰러져서 와서 일단 4명이 다 그 병원밖에 없으니까 다 들어왔는데 도저히 4명을 다 컨트롤 못하니까 그나마 호흡이 스스로 되는 환자는 좀 멀리 가라. 중환 환자 먼저 받겠다 이렇게 해주고 한 명은 인공호흡기까지 달고 한 명은 인공호흡기까지는 안 하고 산소 마스크만 하면서 중독이기 때문에 혈액에서 이거를 빨리 내빼려면 응급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토요일 날 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급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수소문해서 보내는 동안 당직 서던 선생님 불러가지고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 부랴부랴 대학병원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시겁했죠. 그거 말고는 뭐 애기들 뭐 동전 같은 거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빼는 것들이 많죠. 뭐 귀에다가 비비탄 넣어서 빼려고 어떻게 할까, 코에다가 콩알 넣어가지고 장난감 넣어가지고 어떻게 뺄까 고민하다가 면봉에다가 순간접착제를 묻혀가지고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가 붙은 다음 빼내시는 분도 있고 그거 아니고 이제 마법의 키스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애기를 인공호흡하듯이 코를 한쪽 막고 코에 이제 이물질 있는 쪽 열어놓고 입에다가 턱을 들고 후 하고 불어주는 거죠. 네, 엄마나 누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애기 코에서 푹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 때문에 응급실 왔다. 부엌칼 물 말린다고 위에서 아래로 휙휙 내려치면서 물 털고 있었는데 그게 허벅지에 꽃피임. 그렇죠. 칼자루만 잡혀있고 날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쑥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바뀐 상태에서 피가 거의 안 나오던데 구급차 불러서 실려감 아직 기다리는 중. 이런 경우 꽤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로 이제 발등에 칼날이 떨어졌는데 피하지 못하고 내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쳤다가 예, 안에 인대가 끊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서로서로 일부러 찔러서 칼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칼을 빼면 안 됩니다. 직접으로 달고 오는 거예요. 원래 그쪽에 힘을 주지 말고 119 불러서 멈춘 상태로 그대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칼이 지금 여기서 막는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혈관에서. 근데 그거를 뺄 거면 감싸서 압박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압박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칼이 박혀 있음으로써 조금의 손상이 더 가해지더라도 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응급실에서도 안 빼요. 수술방 가서 빼는 거예요. 아 너무 배가 아파서 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미역에 관련돼서는 다른 경험이 있는데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실려 오셨는데 심폐소생술이라고 119에서 연락이 오면서 왔어요. 근데 다행히 호흡이 잘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입안에 뭐가 있다고 할아버지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손자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봤더니 쓰러져 있었다. 큰일 난 줄 알고 신고했는데 다행히 의식이 있는 채로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떡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목에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 말린 미역을 이렇게 우물우물 드셨는데 큰 거를 그냥 먹다가 꿀꺽 삼켜 거예요. 그게 넘어가질 않고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토하고 이랬는데 안 빠지다가 토를 너무 계속하다 보니까 의식을 잃었다가 다행히 기도를 막은 건 아니고 목만 자극을 하는 상태여서 깨어나서 심폐소생술 안 하는 채로 그냥 온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조금만 참아봐요. 우리 옆에 인공호흡기 달 준비 다 해놓고 살짝 들고 했더니 미역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꺼내는데 계속 나와. 뭐야 했더니 불어가지고 요만해 11cm짜리가 나왔어요. 11cm짜리가. 그래서 와 할아버지 10년 감사하셨네요. 퇴원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다행히 폐렴이나 이런 것도 안 와가지고 못 씹으시는 분들한테는 위험할 있죠. 떡 같은 것도 잘 걸려서 떡 때문에 사망해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기도 막히면 그냥 가시는 거죠. 뭐 물인 줄 알고 기름 먹는 경우, 물인 줄 알고 락스 마시는 경우 얘기하셨는데 농약 중에 한 모금만 먹어도 사망하는 농약이 있어요. 요즘 많이 퇴출돼서 많이 안 오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그걸로 많이 왔거든요. 농약으로 왔다 그랬는데 손이 파랗거나 입술이 초록색이라 그러면 저 그라목 소리다 하면서 조심하면서 막 장갑 두 겹 끼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학생이 왜 집에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위협한다고 나 죽을 거야 이러면서 먹어봤다 뱉었는데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치사량이 5g인가? 엄청 적어요. 밭에다가 뿌리면은 모든 게 다 죽는다 그래서 잘 쓰이던 제초대인데 문제는 사람도 완전 죽이고 사망할 때도 너무 상태가 안 좋게 가요. 호흡곤란이 오면서 산소를 쐬면 더 빨리 폐가 섬유화되는 그런 증상으로 돌아가시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퇴출이 됐는데 그 농약을 실수로 마시거나 부부싸움하다가 머금었다 뱉었는데 사망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2분 날 농구하다가 살짝 다쳤는데 아물면서 각도 다시 돌아오던가 하지 않냐?
그냥 단순히 부은 게 아니잖아요. 딱 봐도 빠져 있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병원은 어떤 곳이냐? 이 새끼한테 병원은 죽어서 리스폰하는 곳이냐? 렌치로 살짝 구부려주면 돼? 그건 아니고요. 잡아당기면 되긴 하는데 엑스레이 찍고 골절 없는지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미세한 골절들이 꽤 숨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럴 때 그냥 맞추거나 아니면은 운 나쁘게 거기에 인대가 껴서 맞춰지면 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의사가 확인하고 맞춰진 다음에 움직이는 거 다 확인하고 감각 확인해야 되니까. 저 사진 보니까 똑같은 환자 때문에 친구랑 주먹 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정형외과가 바쁘기로 유명한 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생겨도 1년차가 내려올 수조차 없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2년차 3년차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1년차가 꼭 보고를 해야 와요. 정형외과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딱 봐도 눈구멍에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잡아당기면 딱 들어가는 상황인데 엑스레이도 다 찍었고 환자는 아프다고 난리고 보호자도 막 점점 우르락부르락 화가 나고 있고, 근데 2시간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콜을 해도 안 내려와요. 뭐 자기는 뭔가 수술이 있거나 바쁘니까 못 내려오는 거 이해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행히 또 당직이 제일 친했던 친구길래 별일 있겠냐 싶어가지고 환자분 원래는 안 되는데 일단 맞춰드릴게요. 정형외과 의사가 좀 이따 내려와서 확인해 줄 겁니다. 이래서 쭉 잡아당겨 맞췄어요. 뭐 1초도 안 걸리죠. 이거 뚝 하고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엑스레이 다 찍어놓고 이제 오면 확인하고 가자.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네가 뭔데 맞췄냐? 네가 합병증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빨리 오든가. 환자는 죽겠다고 난린데 보호자도 화가 많이 났는데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냐? 그건 우리가 받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자기도 이제 화가 났겠죠. 막 과중한 업무에 막 이러면서 진짜 밖에 나가고 이러고 싸웠어요. 보안요원이 나와서 말리고 나중에 서로 4년차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날은 미안했다. 저도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있었는데 그 친구도 많이 남아있었나 봐요. 지금은 절친하게 또 잘 지내고 있어요. 응급실에서는 그렇게 꽉끼리 서로 입장이 달라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전문가 대 전문가, 전문의원 대 전문의로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마취 조금 해놓을 테니까 한 15분쯤 있다 오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내지는 저희도 이제 맞추니까 저희가 맞춰놓고 입원 시켜놓을 테니까 내일 수술 잘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는데 전공의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서로. 1년차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2년차한테 혼나.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지키는 거고, 우리 1년차는 환자 이렇게 시끄러우면 상급연차한테 혼나. 서로 이게 입장이 걸리는 거죠. 술이 일단 제일 많고 응급실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거나 진료 못하게 방해하거나 아예 팍 취했으면 머리 찍고 괜찮으면 수액 달고 깨워서 보내면 그만인데 애매하게 취해가지고 막 난동 부리고 부수고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시티는 찍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재울 방법도 마땅히 없고 수액도 안 잡히고 보호자도 없다. 그러면 억지로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어야 동의서 작성하고 엉덩이에다가 아티반 할돌 두 개 딱 맞춰가지고 재워가지고 시티 찍으러 보내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묶는 정도가 다인데 아니면 보호자가 같이 술 마신 사람이야. 친구야 그것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잡아놓고 술 깰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술 깨면 아주 정상인이에요. 근데 술 취하면 개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또 생각나는 게 119를 타고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응급실 앞에 내려가지고 갑자기 다리 아프다고 하는데 뚜벅뚜벅 걸어요. 그래서 아니, 응급실 진료하셔야죠. 이렇게 접수하셔야죠. 이렇게 되면은 아니요 저 외래 보러 왔어요. 이러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 병은 단골이야 이러면서 베트남전에서 고생하고 오셔가지고 나라에서 의료비를 다 대주시는 분. 그러니까는 이제 응급실에서 비용이 나올 게 전혀 없는 거죠. 뭔가 조금만 불편해도 오는데 아파서 오는 거 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뭔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맨날 출근을 해가지고 나 오늘은 기침이 좀 나오는 것 같아. 나 오늘은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이러면서 수액 좋은 거 좀 놔줘. 이러면서 오시는 분. 왜냐면 자기 비용이 안 되니까. 이거 119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좋은 수액 놔줘. 저희 좋은 수액 없어요. 그러면 도랜 거 있잖아. 도랜 거 놔줘. 막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 있었어요. 제도가 잘못되는데 어떡해요. 막을 수가 없죠.